네, 안녕하세요. 서경원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진료를 보면서 어떤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해보다가 다른 분들도 약간 궁금해하실 내용이라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진료를 받던 그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질문 내용이 뭐였냐면 어깨가 좀 좁아서 걱정인데 어깨에도 성장판이 있어서 더 자라면서 어깨가 많이 넓어질 수 있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모든 이제 성장이 끝나기 이전 단계에서는 우리 몸에 존재하는 모든 뼈에는 다 성장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각 뼈들마다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들은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일찍 닫히는 성장판이 있는 뼈도 있고 조금 성인이 된 이후까지 조금 천천히 닫히는 부위도 있습니다. 그 부위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차별이 있기 때문에 획일화해서 어떤 대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겠지만 이 그림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어깨 부위가 요뼈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저희가 쇄골 빗장뼈라고 하고 요게 이제 견갑골 날개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뼈가 저희가 위팔뼈, 상완골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요렇게 이 부분이 이제 어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상완골 위팔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길이 성장을 하는 뼈기 때문에 이런 성장판이 넓어진다기보다는 이거는 팔이 길어지는 쪽으로 이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어깨가 넓어지는 데 대해서는 이런 아마 쇄골에 있는 이런 성장판, 그리고 이 견갑골에 있는 성장판이 아마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적어놓은 이런 숫자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최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분이 이런 상완골 골단부가 19세에 뭐 다치는 게 아니라 일찍 다치시는 분들은 15, 6세에 다치시고 좀 늦게 다칠 경우 이런 19세까지도 늦게 다칠 수 있다. 그리고 요런 데 보시면 22세 쇄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늦게 다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아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대학교까지 가서 군대 가서도 키가 컸고 그렇게까지 성장이 이루어졌다 하는 분들이 좀 성장판이 늦게 다치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보시면 이런 쇄골이나 견갑골 부위는 다른 뼈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늦게 성장판이 다치는 부위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성장이 꾸준히 일어난다면 당연히 그런 어깨가 더 넓어지고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전체적으로 결국은 이런 성장이 더잘 일어나고 키가 크고 이렇게 하려면 그 시기에 급성장기 시기에 우리가 꾸준한 운동 그리고 영양 섭취,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을 잘 해주셔야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 능력치의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실은 어떤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른 종합적인 부분에서 성장을 끝까지 할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하셔야 최대의 성장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 환자분 중에 어깨 부위의 성장판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